검찰은 입학 부정 주범 조민을 즉각 기소하라. 입학 부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검찰은 그 범죄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공정사회를 확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은 모친인 정경심과 공모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부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경심 1심 재판 결과 명백히 확인되었다. 조민은 모친인 정경심이 만들어준 가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공주대에서의 활동 등 거짓 경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짜 증명서와 상장을 첨부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입학 부정의 주범이다.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입학 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조민의 행위는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한다. 조민이 허위 서류 및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여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것은 위계로서 국립대학교인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민이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모든 것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이며 1심 재판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입학 부정 행위의 주범인 조민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를 미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조민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입학 부정 행위자 본인인 조민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 결과 조민은 뻔뻔하게도 자신이 저지른 입학 부정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의전원 부정 입학을 통해 얻은 혜택을 여전히 누리겠다는 심보다. 조민은 얼마 전 의사 자격을 취득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가 되기 위해 인턴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조민을 비롯한 조국 일가의 후한 무채함에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이 끝없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참담하다 못해 절망하고 있다. 이제라도 검찰은 입학 부정의 주범 조민을 즉각 기소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 정진석, 권성동, 권영세, 김도욱, 박대출, 윤재옥, 이현승, 한기호, 김석기, 김성원, 김정재, 박성중, 송일종, 송석준, 이양수, 이철규, 추경호, 강대식, 강민국, 권명호, 김미애, 김승수, 김영식, 박대수, 백종헌, 신원식, 양금희, 엄태영, 윤두현, 윤창현, 이종성, 이주환, 정찬민, 조명희, 조수진, 지성호,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하영재, 한무경, 허은아, 황보승희. 이상 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